지방 소멸과 인구 절벽의 위협은 비단 단양군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올해 충북의 인구수는 159만 명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가 약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에선 이 비중이 앞으로 2040년에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앞으로 20년 뒤 충북 인구 가운데 3분의 1은 노인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충북이 늙고 있다는 건 도내에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소수의 생산 가능 인구가 이 다수의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건데요. 세수는 점점 감소하는데 복지 비용은 점점 올라가는 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각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현상 유지도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은 당장 내후년부터 충북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추세라면 20년 뒤 도민의 절반가량은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양극화입니다. 도내 생산 가능 인구의 75%가 청주와 충주, 그리고 제천 이 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나머지 지역들은 인구 구조 취약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더욱 빠르게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줄어드는 생산 가능 인구, 여기에 양극화까지 무엇이 충북의 인구 구조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